아니면 서브 넣고 여기를 넣고 또는 리시브 한 몰아주게 만든 다음에 돌아서 제끼는 건인데 상대방한테 찔러주고 돌아선 건 없잖아요, 그죠? 자, 하나, 쭉, 그렇지. 여기서 던진 다음에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넣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선수들 할 때 저기를 길게 짧게 넣을 때 전 이거 무조건 붙어 있었거든요. 그냥 이거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왼손잡이 게임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코스가 어색한 거예요. 거의 안 나와. 네, 이 코스가 뭐냐면 왼손잡이는 대부분 포핸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포핸드를 많이 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백사이드로 몰고 상대방이 돌때쯤에 빼고 약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맥없이 커트가 리시브도 일로 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 백쪽으로 모는 순간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오른손잡이를 할 때 대각선이니까 그게 구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기는 일자다 보니까는 뭔가 백쪽으로 모는 게 조금 그죠. 그래서 뭐가 또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리시브 때 뭐 처음에 백드라이브 백쪽으로 긴 서브가 오니까 요거 이게 어색했잖아요. 그래서 돌았을 때도 뭔가 망설이는 게 있고 그리고 백드라이브 걸 때도 여기로 여기서 이러고 여기서 이쪽 백쪽으로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요것도 약간 망설이다가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랠리 자체는 사실 뭐 3세트 보니까 1세트지만 아까웠고 2세트는 7대 4 이후에다가 7로 졌고 그죠? 3세트는 그분이 잘 졌단 말이에요. 근데 3세트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기운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막 올라가는 거니까 잘 치는 거고 이승환님은 약간 의기소침했단 말이에요. 근데 1세트도 이길 수 있었는데 좀 아까 2세트가 7대 4에서 진 거 보면은 그냥 뭐 리시브 띄워주고 뭐하고 왜 9대 7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연달아 7개를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뭔가 흐름을 바꿨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장점이 뭐냐면 왼손잡이인데 선제를 잘 잡잖아요. 선제를 잘 잡아야 되는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돌아서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선제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적극적으로 선제를 잡아서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얇더라도 이쪽으로 백사이드를 몰아주고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 힘 대 힘, 플레이 대 강 대 강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승환님이 선제 싸움에서 밀린 거. 서브 노크도 선제 많이 못 잡았고 리시브하고도 선제 많이 못 잡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서브가 그냥 의미 없이 언바운드로 나가는 거.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하게 하나 해주고 받으면 이제 밀고 붙이는 거. 그리고 또 그분이 왼손잡이인데 사실 서브가 막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도 이승환님이 까다로운 게 아닌데 조금 소극적으로 리시브를 대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죠. 근데 보면은 서브가 왼손잡이 치고 횡회전이 막 그렇게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서브는 아니었거든요. 대신 이제 뭐냐면 한 번씩 이거 들어오는 거에 약간 말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이승환님 역으로 그분한테 이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평범하게 평탄하게 게임한 게 그죠? 그분도 사실 백쪽에서 엄청 붙어서 치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적당히 여유가 있는데 굉장히 샤프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승환님이 세지 않아도 조금 그죠? 백드라이브 안 해도 돼요. 그런다고 그분도 백드라이브 안 하잖아요. 그죠? 붙어가지고 그렇죠. 몰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왼손잡이한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떨어져서 쇼트를 대니까 타이밍이 여유가 있는 거야. 그때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한테 백사이드를 몰아주는 거. 뭐 여기서 백이 됐건 뭐 여기서 포핸드가 됐건 이쪽으로 치는 거는 몸 각이 잘 나오는데 여기로 치는 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죠? 근데 포핸드를 어디로 해도 괜찮아요. 백에서. 왜냐면 상대방도 이승환님이 백 좋은 거 아니까는 몰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백만. 자, 여기만 드릴 테니까 여기서 화백 아무거나 해보세요. 자, 여기로. 자, 천천히. 그렇죠. 다시. 자, 보고. 그렇지. 보고. 자, 지금도 들었다. 그죠? 자, 하이. 자, 보고. 자, 보고. 자. 여유. 아, 이봐. 발. 자, 여기. 그렇지. 자, 보고. 그렇지, 나이스. 이 스트레이트 싸움을 잘해야 돼, 왼손잡이라 할 때. 근데 어색하죠? 근데 왼손잡이는 주로 오른손잡이라 하니까는 어색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승환님은 오른손잡이랑 많이 하니까는 이게 어색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엔, 자, 커트하고 제가 드리면, 그죠? 백드라이브 해보세요. 자, 하고, 자, 백드라이브 다시.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다고 해서 많이 열지 마세요. 손목이 잘 열고 있기 때문에 몸까지는 안 틀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히려 약간 늦춘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디 샷, 여기, 그렇지. 자, 여기, 그렇지. 요 정도만 백드라이브 걸었어도. 그죠? 엄청난 건데, 게임할 때 이 정도 들어오면. 근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상대방도 이승환이 백쪽으로 몰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3구 드라이브 득점하신 것도 서브로 돌아서 득점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퍼센티지가 백쪽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돌 때는 괜찮은데 본인도 100% 하라는 거, 100%가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다 돌아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백쪽에 대해서 커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렇지. 예. 네. 회전이 많으니까 상대방도 받으면 그때부터 레슨 받듯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렇지. 이승환님 공이 회전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블록킹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센 거 같은 다 받지. 그게 뭐냐면 약간 떨어질 때 있고 물러나면서 걸 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앞에서 쫙, 그렇지. 본인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물러나. 근데 오른손 제비랑 할 때는 어떻게든 대각선이니까 받아 넘길 수 있는데 왼손 제비는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정쩡하게 일로 걸었다가는 다 이걸로 카운트가 나오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로 잘 몰았어야 돼. 근데 그분이 이건 없잖아요. 받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아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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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의도적으로 게임할 때 리시브라든 커트하든 뭐 안 좋은 게 오더라도 그냥 일로 오면 안 돼요. 왼손 제비한테 무조건. 그냥 어떻게든 백쪽으로 몰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하다가 뭐 받았는데 일로 오고, 뭐 하다가 상대방 네트 나왔는데 받았는데 일로 오고, 이제 그런 게 왜냐면 여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든 몰아요. 왼손 제비는 계속 몰아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오른손 제비 제 입장에서도 만약 이승환님이랑 게임하면 저도 몰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대각선이니까 얻어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약에 스피드 있게 걸 때 있잖아요. 스피드 있을 때 이 정도 걸면, 이 정도 스피드로 걸면 사실 아무 데나 걸어도 돼요. 근데 이승환님이 걸 때 자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뒤로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회전은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붙어서 스피드를 내오자 이런 느낌으로 백드라이브 걸어야 돼요. 오른손 제비랑 해도 왼손 제비랑 해도. 자, 그렇지. 이 정도 걸면 뭐 저기로 걸어도 쫙 빠지지.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저쪽으로 걸어보면 이거 이 정도를 누가 카운트 하겠냐 이거예요. 자, 그렇지. 근데 뿅 하고 오니까는 카운트만 날리지 이렇게 오면 카운트 못 날리지. 그리고 또 하나, 자, 컷하고 돌아 제껴보세요. 자, 왼손 제비랑 할 때는 이각이, 안녕하세요, 이각이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대각선에서는 이게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 저놈이 나를 지금 백쪽으로 모는구나. 백드라이브도 할 수 있지만은 이승환님이 결정권은 결국은 포핸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약간 의도적으로, 너 어차피 나한테 몰 거지? 그럼 10번 중에 한 3번은 그렇죠. 괜찮아. 다시. 자, 아, 예, 툭. 그렇죠. 다시. 자, 왜냐면 그렇죠. 크면 안 되지. 왜냐면 짧은 코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더 쫙 끊어야지. 이렇게 오른손 제비처럼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 네, 툭. 그거 그렇지. 자, 아, 예, 툭. 그렇지. 자, 아, 예, 툭.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각도가 게임할 때 이거를 갖다가 돌아서 제낀 게 있냐 이거 없단 말이야. 이승환님 서브 놓고 여기를 놓고 또는 리시브 한 몰아주게 만든 다음에 돌아서 제끼는 건 있는데 상대방한테 찔러주고 돌아선 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서브 놓고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런 거는 시스템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야. 약간 의도적으로 뭔가 해야지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일로 못 뺀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쭉. 자, 다시. 대신, 그거를 굳이 무리하게 여기는 제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나 여기. 상대방 왼쪽 갈비뼈나 백사이드. 여기도 좋지만은, 뭔가 굳이 여기는 이룰 수 있으니까, 그죠? 아, 네. 쭉.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또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걸게 만들고 일로 몰면, 안녕하세요, 몰면 모를까? 굳이 여기로 승부수로 걸 필요 없는 거죠. 자, 아, 네, 쭉, 그렇지, 그렇지. 괜찮았어요. 아, 네, 쭉, 그렇지, 다시. 자, 에이. 자, 아, 네, 쭉, 그렇지. 자, 아, 네, 쭉, 그렇지. 자, 아, 네, 쭉,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적극적인 게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시작부터 좀 끌려 안 시작은 아니고 게임 2세트 중반부터 이제 끌려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수환님 오히려 제끼 때 뭔가 박자가 잘 나는데 원세트 보세요. 상대방도 적응이 안 되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묻힐 때 상대방이 카운트 치다가 오버미스 나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박자가 더 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면 근데 그게 이제 3세트 내내 그렇게 갔으면은 조금 얻어맞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얘가 이런 박자를 싫어하네 느꼈어야 돼. 그죠? 그러면 떼나가도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루프를 걸 때요 또 얻어맞을 때 뭐냐 오히려 이런 루프를 걸면 얻어맞아. 근데 이런 느낌으로 걸 때는 오버미스 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선수들은 사실 그렇게 걸면은 얻어맞지만 동호인분들은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이승환님이 한 번씩 의도적으로 써먹을 필요도 있지. 자 이번에 준비하시고 자 제스 서브를 요거 이것도 넘기려고 이쪽으로만 안 되는 거야. 몰아야 무조건 몰아야 돼. 쭉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그분이 이 서브를 넣는데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몰아주고 쇼트만 유도하면 한 건 다 한 거예요. 물론 뭐 강하게 걸고 하면 좋지만 아니 대신에 뭐냐 대신에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감각적으로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 스윙이나 임팩트 하려고 하셔야 돼요. 쭉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쭉 그렇지 쭉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꽂지 마시고 조금 띄우세요. 조금 네트가 반 개만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 쭉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그죠? 이 정도만 해도 회전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상대방은 또 몰아요. 몰아. 그럼 이승환이 앞에서 또 몰고 그러다가 돌고 뭐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선제 싸움에서 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돌아서든지 그죠? 자, 그렇지. 자, 보고. 근데 그분 서브가 이 정도 스피드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본인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승환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서브에서 제가 이 서브를 예전부터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왼손잡이를 할 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리시브가 꼬여. 오른손잡이한테도 마찬가지. 근데 서브가 반회전 반카트하고 커트는 변화가 있는데 또 백서브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그렇죠. 이런 서브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 다시 봐. 지금 왜 그러냐면 못 넣잖아요. 각이 없잖아.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야 되는데 던지는 순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당연히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는 던져서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넣었어도 상대방이 좀 리시브에서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아 서브는 얘가 투바운드 넣고 3구에서 어떻게든 걸려고 하는구나. 그죠?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만 넣었어도 상대방이 벌써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자, 저 다시 자 그 다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이 있으시냐면 이렇게 있다가 던지면서 이게 떨어져요. 이수환님 여기서 던진 다음에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캐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선수할 때 저기를 길게 짧게 넣을 때 전 이거 무조건 붙어 있어요. 그냥 이거 이게 안 떨어져야 돼. 이게 허벅지가.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여기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당연히 쉽겠죠. 이수환이 이렇게 넣으니까는 여기 넣으려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넣으려고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넣으려고 붙어 있으면 상대방한테 루틴이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붙어서 넣으려고 하셔야 돼요. 한번 봐서 그래요. 또 막 이쪽으로 그러니까 길게 들어야 돼. 다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이쪽으로 와야 돼요. 속도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속도는 이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뭐냐 각도부터 형성을 해야 돼요. 각도부터. 그리고 지금 서브 넣으시는 거 보니까는 벌써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헤드가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우니까는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세워서. 자. 더. 그렇죠. 지금도 여기 미들 쪽으로 들어오죠. 그죠? 자.
자, 그렇지. 그렇죠. 자, 보고 보고. 자, 그러니까 요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좀 과감해야 돼요. 근데 이승환님이 충분히 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게임에서는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아서야겠다는 마음을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승환님이 확실히 예전보다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탁구가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좀 게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마음은 옛날같이 막 돌고 싶은데 막상 스텝이 어때 확 쳐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감안을 해야 돼요. 결국은 백을 많이 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중에 지금도 이런 나중에 한 40대 해봐요. 그때는 더 안 움직여진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기본 결정으로는 포인트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은 백이 좋아야 돼. 그리고 안 떨어져야 되고 굳이 백에서 또 결정타를 날릴 필요가 없어요. 몰아주고 잘 몰아주고 결정 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